March is the first month of the spring. 오케이, 마르치가 뭐예요? 3월. 3월이죠. 오케이. 그래서 3월은 봄의 첫 번째 달이다죠. 3월은 봄의 첫 번째 달입니다. March March is is the the first first month month of of the the spring. spring. 오케이. 그래서 다빈이. 마음대로 읽으세요. 다 같이 borrowed. B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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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우가 뭐든가요? 빌리다. 그렇죠. 빌리다죠. 언제 한 행동이에요? 어제. yesterday. 그러니까 바로우의 무슨 형? 과거형. 써야겠죠. 나는 책한 권을 빌렸죠. 어디에서? 도서관으로부터. 언제? 어제. 아, 저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한 권을 빌렸습니다. I borrowed the book from the library yesterday. 한번더 읽어야 되겠다. 뭐라고요? I borrowed the book from the library yesterday. 오케이, 계속해서 수진이 해볼까? Children's Day is in.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뭡니까? Children's Stay is in Day is in May. May. May가 뭐예요? 5월. 그렇죠, 5월이죠. Children's Day가 뭐예요? 어린이날. 그렇죠. 어린이들의 날. 어린이날은 5월달에 is,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어린이날은 있습니다. Children's Day is. 언제? In May. 맞습니까? 계속해서 현종이 해볼까? I will change my hairstyle. 그렇죠. 그래서 change가 무슨 뜻이에요? 바꾸다. 바뀌다도 되지만 여기서는 바꾸다겠죠. Will은 뭐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저는 바꿀 겁니다. I will change. I will change 무엇을? My my hairstyle. hairstyle. 선생님처럼 이렇게 했는 모양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오케이. 저는 머리 스타일을 바꿀 겁니다. I will change my hairstyle.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이 해보자. 그렇죠. No, vam, bur죠. 얘는 vam이고, 얘는 bur죠. 둘다뭐 우리말로는 비읍 같은 발음이지만 소리 내는 방법은 달라요. V는 V, B는 B.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last month가 뭐예요? 마지막 달. 이 말이죠. 11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November is the last month of the fall. 오케이. 계속해서 다소리. $1 is the name for American money. 그렇죠. dollar이죠. dollar. 오케이. 그래서 American money가 뭐예요? 미국의 돈. 그렇죠. American은 미국의, money는 돈이죠. 오케이. 그래서 달러는 뭐다? 이름이다. 뭐를 위해 만들어진? for American money를 위해야 됐습니까? 오케이. 달러는 미국 돈 이름이에요. A dollar is the name for American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해볼까? 그렇죠. 잘 읽었습니다. Hunger Day is on October 9th죠. 9th를 다 글씨로 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9th. 왜 특이하다고 했나요, 선생님이? 그렇죠. 9는 뭔데? 9. 이렇게 생겼는데, 아홉 번째 할 때는 E가 없어지고 TH를 씁니다. 9th라고 있고요. 한글날은, October가 뭡니까? 10월이죠.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글날은 있습니다. Hangul Day is. 언제? On October 9th. 그러니까 초이 해볼까요? 수네요. 그렇죠. expensive죠. expensive dress가 뭐예요? 비싼 드레스. 오케이. boat가 뭐예요? 간다. 그렇죠. 뭐의 무슨 형? 바이의 과거형이죠. by boat, boat. 이렇게 삼단변신합니다. 수란 사람이 비싼 드레스를 삽니다. 샀습니다. 왜? for the big party. 그래서 큰, 중요한 파티를 위해서. 여기 big은 중요한이란 뜻이겠죠. 수는 중요한 파티를 위해서 값비싼 드레스를 구입했습니다.
She bought an expensive dress for the big party. Okay, 계속해서 수진이 해볼까? When you give me, I say thank you. 이건 아닌 것 같아. When you give me, I say thank you.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만 하면 뭐죠? Help. Help이겠죠. Help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help me가 뭐예요? 네가 나를 help해 줄 때 이 말이죠. 네가 날 도와줄 때 나는 고마워라고 말한다 라는 문장이죠. 네가 날 도와줄 때 when you help me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I say thank you. 그러니까 답이 내볼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저는 배가 고픕니다. I'm hungry. 우리 저 피자 좀 먹읍시다. Let's eat some pizza.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이 해볼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이 중에는 pencil이라는 단어가 있죠. pencil을 의외로 학생들이 좀 틀리던데요. 쓸 때. C-I-L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 연필과 함께? with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연필로. 오케이. with은 저 방금 얘기했던 저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뭐뭇을 사용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저는 글씨를 씁니다. I write. 연필을 사용하여 with a pencil. I write with a pencil.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소리 해볼까? She is from strong milk. 그렇죠.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네. Cheese는 우유에서 나옵니다. Cheese comes from milk.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또 뭐가 있네? Cheese 말고. 우유를 원료로 해서 이름이 달라지는 식품 뭐가 있나요? 응? 그렇죠. 요거트가 있죠. 또 버터가 있죠. 버터.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크림도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칩시다. 뭐 이런 거예요. 치즈는 프로틴이 많죠? 그렇죠? 치즈는 프로틴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버터는 뭐가 많아요? 버터는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팻이 많겠죠, 그쵸? 됐습니까? 밀크 속에 프로틴과 팻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프로틴 성분만을 또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만든 게 뭐고? 치즈고. 반면에 팻만 딱딱하게 만들어서 만든 게 뭐다? 버터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틴은 뭔가요? 단백질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희 해볼까? 그렇죠. S-O-C-C-E-R 그 다음에 B-A-L-L 띄웠으면 되겠죠. 와서 차봐라 이 축구공을 이란 말이죠. 오케이. 와서 이 축구공 한번 차보세요. Come and kick this soccer ball. 됐습니까? 오케이. 현종이 한번 해볼까? 그렇죠. Some은 약간의, 몇몇의. 자, would like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해준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요. would like는 뭐랑 같은 뜻이라고 했더라? 원하는. would like는 기억이 안 나죠. would like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want하고 같은 뜻입니다. would like는 like하고 같은 뜻이 아니고 want랑 같은 뜻입니다. 그럼 would like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원하다. 그럼 would you like는 묻는 말이니까 would you like, 여기에 like, 여기 want를 써서 똑같은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do you want? 그렇죠. do you want some tea? 해도 같은 표현이죠. 너는 원하니는 뭐 해, 뭐 여기 써있듯이 뭐라 그래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고 would you like? 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do you want? 해도 된다. would you like? do you want?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차를 권하고 있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답이 내볼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toys라든지 또는 뭐 gifts 또는 뭐 present 이런 것들. gifts하고 present 같은 말이죠. 둘 다 뭐예요? 선물. 그렇습니까? got은 뭐예요? 무슨 형? get의 과거형. lots of는 많은. 많은. lots of는 much의 뜻이 되기도 하고요. many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much 뒤에는 꼭 셀 수 셀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은 시간, much time, 많은 물, much water. many 뒤에는 셀 수
버스의 복수형이 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라츠 오브는 뒤에는 셀 수 있는 것도 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머치는 뒤에 꼭 셀 수 없는 거 와가지고 뭔가의 양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만 쓰이고요. 매니는 반드시 셀 수 있는 게 와야 되고요. 뭔가의 개수가 많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구분 안 하는데 영어는 그런 거 구분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라츠 오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멋지든 매니든 뒤에 셀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는 많은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He got lots of toys. Where? For Christmas.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한번 해볼까? 그렇죠. Thirsty. Thirsty의 뜻은? 목마른. 그래서 내 입이 바짝 말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하죠. 내 입이 바짝 말라 있어요. My mouth is dry. 저는 목이 마릅니다. I'm thirsty.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한번 해볼까? 그렇죠. bread. bread의 뜻은 빵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는 좋아한대죠. 뭐 하는 것을? To eat bread 하는 것을. 왜 때문에? For breakfast. 됐습니까? 저는 아침 식사로서 빵 먹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eat bread for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많은 빵. Lots of much bread. 좋습니다. Much bread입니다. 좋습니다. 빵은 셀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빵 한 덩어리 하고 싶으면 a loaf of bread 라고 하죠. 빵 한 덩어리 a loaf of bread.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워크북 했고요. 숙제 안 해온 친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네요. 그렇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오겠죠. 예. 아, 뒤에도 있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 want to make a library card. 그럼, I want는 방금 가르쳐줬는데, I want는 뭐하고 갔다 그랬죠? I would like 하고 갔고요. I would like는 줄여서, I'd lik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난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전부 I want, I would like, I'd like. 됐습니다. 오케이. 라이브러리 카드는 도서 대출증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보겠어. Discard changes. 선생님의 뭐야 그거 블로그에 올리는 거 조금 바꿨는데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볼 때? 안 봐서 잘 모르나요 아직? 봤나요? 뭐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아 렉이 많이 걸렸습니까? 오래 걸렸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좋아서 잘 모르겠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자 그 다음 words in context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많이 걸리더라. 알겠습니다. 일단 배웠던 문장들 잠깐 가지고 놀아보고요. 별로 갖고 놀고 싶은데요. 예. 오케이. 이런 것도 있고 잘 보기로 해볼까요. 자 이 문장 얼마 전에 했는데요. 오케이. 이게 뭐였더라?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speech, the audience cheered.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Governor. 얘는 speech. 그 다음 끝내다는 finish죠. 근데 과거니까 finished 했었죠. 다 같이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그래서 뭐, the audience cheered.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After the new governor. 뭐야, 왜 뒤집어지고 난리야?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the audience cheered.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t is un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됐습니까? 룰을 했는 것도 맞다 해줬지만 정확하게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거. 오케이. 그래서 It is not fair to
잠깐만. It is not fair. 됐습니까? 불공평한 짓이에요. It is not fair. It is unfair. 그다음에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와우.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Okay,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다. Speak out. 자,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꾼들.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꾼들. Workers who speak ou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형편없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about being treated poorly. 일터에서 in the workplace. 됐습니다. Okay. 해고하다. Fire. 해고하는 것. To fire. 이런 것들이죠.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Okay.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 번이 뭐였더라? Many times. 됐습니까? Time이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번 횟수란 뜻도 있고 시간이란 뜻일 땐 횟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땐 횟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이 뭐였더라? Much time. 그렇죠. Much time이었죠. 오케이. 하지만 time이 번 횟수란 뜻일 땐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수가 있다는 얘기는 복수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뭐들이란 뜻에. 그래서 여러 번이 뭐였죠? Many times. 오케이. 그래서 연습하다는 뭐예요? Practice. 연습하는 것. To practice.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매끄럽게는? Smoothly. Smoothly. 전달하다. Deliver. 전달하기 위하여. To deliver. 그니까? 오케이. 뭐뭐 하기 전에? Before. Before. 연설하다. You give a speech. Give a speech 또는 give a talk. Okay. 그래서 이 문장은 뭐?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일단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그 다음에 그건 좋은 생각이야. It's a good idea. It's a good idea. 그건 좋은 생각이야. It's a good idea. 뭐 하는 거? To practice many times. 여러 번 연습하는 것. To practice many times. 왜? Can deliver it smoothly. 나같이 before you give a speech. Before you give a speech. It is a good idea. It is a good idea. To practice many times. To practice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라는 문장이었죠.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it'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오케이,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평등 됐습니까? 자, 평등 스펠링은 아 일단 발음은 뭐예요? Equality죠. Equality. 이 오케이, Q는 지 혼자 쓰이는 일이 절대 없다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아랍어에서는 혼자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Q 뒤에 항상 따라댕기는 건 누구? 그렇죠. equality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equality.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권리가 뭐였더라? same. 자, same은 뭐를 되게 좋아해요? same은 뭘 좋아하더라? 더를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권리 the same rights. 됐습니까? the same rights. 그 다음에 똑같은 기회 The same opportunities 또는 The same chanc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하다는 means 됐습니까? 여기서는 means를 쓰죠. 뭐냐? 야야 포스한 건데 그 다음에 성공적인 successful 성공하다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한 to be successful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였다?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두 번째 더는 생략할 수 있겠죠.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안 생략 안 했네요. 선생님은 더를 무지하게 좋아하네.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오케이, 이런 문장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거. 다들 하나씩 한 명 빼고는 다들 하나씩 틀렸거든요. 자, A가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가 뭐죠?
A에게 want A to B. 그건 원하다고. 네. A가 뭐뭐 하길 원하다. Want A to 하다.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는 뭐라고 했었더라 수업 시간에? Require A to do 였죠. 이게 영 신경 쓰이시나봐요. 선생님 왜 그러지?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Require A to do 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프리카의 미국인들 안만 길어봤자 them 목적격이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require them see 아니고 당연히 뭐 해야 됐어? require them to see 해야 되겠죠. to를 다들 팔아먹었더군요. 맞습니다. 한명 빼고 한명 빼고요. 맞습니다. 그럼 불공평한 두개 배웠죠. 첫 번째 책에 나왔던 뭐? unfair. unfair하고 같은 말 뭐? unjust.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국의 법? US. So the US law.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Long ago, o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ee that the backs of the bus. Long ago,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됐습니까? 오케이.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Require A to do. 됐습니까? Want A to do. Require to do. 뭐 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Fair. 얘는 뭐였더라? Honest. 그래서 미안.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ir money.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오케이. 뭐갈 길이 바빠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오케이. Whether or not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렇죠? Granted도 나오고요. exist도 나오네요. 네, 됩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고칠게요. 뭐 그게 그겁니다. 자,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하고 equality랑 하고 fairness랑 어떤 관계다? 같은 말 관계다. 있습니까? 오케이. equality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exist 무슨 뜻인데? 존재하다. 무슨 시? 하나씩.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Equality로 읽겠습니다. 시작. When equality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quality 같은 말이 뭐다? Fairness.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exist가 아까 물어봤고 granted가 뭐였어요? 인정받는 했습니까? 그러면 all people are granted가 누가 뭐 한다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무엇을? right를 whether or not we like them은 뭘까요?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든 좋아하든 아니든. 그렇죠. 우리가 걔들을 좋아하든 아니든 이런 뜻이죠. 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든 아니든 간에 whether or not we like them. whether or not we like them. 뭐였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적을까요? When equality exists. 뭐라고 할까요? When equality exists. 평등이 exist 할 때, 제가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에 평등이 존재할 때란 얘기죠. 평등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배웠잖아. 안 배웠나요? 평등에 대해서 안 배웠나요? 평등이 존재할 때,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 Right. 그래서 누구는 뭐 한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The same right를 뭐 한다? Are granted 한다.
whether or not we like them. 위가 them은 like 하든지 말든지 간에 when equality exists, when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all people are granted what?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When equality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quality 대신에 뭘 써도 된다? Fairness. 다 같이. When equality exists. When equality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All people are granted. Granted what? The same rights.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Whether or not we like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네. Gently 정도 나왔죠. Gently가 뭐였더라? 온화하게 친절하게. 그렇죠. 온화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gentle wind는 뭘까? Gentle wind. Gentle wind. Gently wind 말고 gentle wind. Gently가 뭐였어요? 온화하게 부드럽게 라는 뜻이죠. 부드럽게라고 할까? 온화한 바람? 부드럽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어찌. 부드럽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젠틀은 뭐겠어요? 젠틀. 뜻이 뭐겠어요? 부드러운. 그렇습니까?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선생님, 이 얘기 갑자기 왜 하고 있지?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NY를 붙이면 무슨 시인가? 어찌 시가 된다. 친절한? 젠틀. 그것도 kind. 있고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잠깐 얘기했고요. 오케이. Please 다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이런 걸 보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부탁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please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부탁하는 거야?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죠. 예, 부탁하는 문장을 나중에 명령문이라고 배우는데요. 명령문의 특징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어서! 앉아! 앉아! Sit down! 전부 다? 스탠드도 그렇고 sit도 그렇고 전부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lease treat 해달라죠. 어찌 뭐 해달라? Please treat 하래요. 무엇을? The little puppy를. 어찌 gently 하게 그러니까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네, 그래서 제발이라고 하는데 꼭 안 해도 됩니다. 공손한 느낌 있네요. Please 해주세요. 오케이. 어떻게 gently 하게 더 누구를 the little puppy를 treat 해주세요. 그러니까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뭐라고요?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Kindly. In a kind way. 그렇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all of my friends in a kind way. 오케이. 얘도 좀 바꾸면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Treat or behave towards 와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I try to treat all of my friends in a kind way. I try to behave towards all of my friends in a kind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나는 try 한다. 그렇죠. 무엇을 try 한대요? To treat all of my friends를 어떻게? In a kind way로. 그러니까 I try 합니다. I try. 미안합니다. 난 노력한다. 라는 노래죠. 그러니까 무엇을 노력합니까? To treat all of my friends, 하? 는 것을. 하다시인데 to 붙여서 는것 됐죠? 네. 됐습니까? 어떻게? In a kind way. In a kind way. 같은 말 방금 봤네요. In a kind way. To treat
그렇죠, gently. 또는 kind. 그렇죠, 좀 멋지시죠. 아, 네, 이건 뭐라고 쓸까요? 나는 어떻게 in a kind way로 친절한 방식으로 누구를 뭐 하는 것을 all of my friends를 대접하는 것을 하면 되겠네요. 나의 모든 친구들을 to treat 하는 것을 뭐 한다? try 한다. 저는 좀 친절하게 친구들을 대하려고 했어요. 아, 네, 여기서 누구누구를 대하다 라는 말이 두 개가 있었죠. treat과 같은 말이 behave towards.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I try to treat all of my friends 어떻게? in a kind way. 그렇습니까? 나, 다 같이 I try to treat all of my friends. I try to treat all of my friends. All my friends가 그냥? All of my friends 맞네요. 어떻게? In a kind way. 그러니까 treat과 같은 말이보다 behave towards. 그렇습니까? Behave towards. 그 다음 녀석입니다. 가볼까요?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neighbor. 일단 neighbor가 뭐였죠? 이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네이버 아니고요. 그 네이버는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이 네이버가 아니고 이 네이버입니다. His neighbors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they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they 뒤에 나오는 하다시가 이런 걸 안 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they가 뭐 한대요? treat 한대죠. 누구를 treat 한대요? him을. 여기에 like의 뜻은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뭐뭐처럼이죠. 얘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죠. 네. like가 무슨 뜻이 될 수 없는 이유? 좋아하다가 될 수 없는 이유. 여기 하다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his neighbors가 뭐한다? treat 한다? 누구를? him을. like his part는 part인데 뭐의 part? of their family. 그러니까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s part of his their family. 예, 이건 뭐라고 쓸까요? 그들 가족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한 부분처럼 대한다. 됐습니까? His neighbors treat him. 됐습니까? His neighbors treat 한다. 왜 네이버들은 누구를 힘을 마치 뭐인 것처럼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인 것처럼 미안 마치 그가 파티인 것처럼 뭐한다? 트윗한다.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뭐라고요?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나같이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Okay, 다음 문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kay, 그래서 fare도 나오고 이제 proceed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렇죠. proceed 많이 틀리더니. Okay,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fair하고 proceed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directions가 뭐였더라? 방향들. 그런 뜻 많이 썼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규정. 그렇죠. 지시사항 이런 뜻도 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air가 뭐였어요? fair. 잘
그렇죠. Farewell 잘 지낸다. Proceed가 많이들 틀렸는데 뭐였어요? 진행한다. 진행한다는 얘기는 일을 해나 일을 해 나간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assignment는 뭐였어요? 숙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숙제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Homework하고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you follow 한다면이죠. 그렇죠? If you follow 한다면 무엇을 The directions를 누구는 뭐 할 거다? You will fare well. You will proceed well. You will fare well. You will proceed well. 뭐에 있어서? On your assignment에 있어서. 네 숙제 할 때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뭐라고 쓸까?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The directions를 follow 한다면 you will fare well. You will fare well on your assignment. 숙제를 할 때라 그럴까? 아, 온의 뜻을 살리기 힘드네. 숙제에 있어서라고 할까요? 숙제를 할 때라고 할까요? 숙제 할 때. 아, 이러면 헷갈릴 것 같은데. On your assignment에요. 네 숙제에 있어, 네 숙제에 대해서 이런 뜻이 on your assignment. 뭐 할 것이다? Farewell 할 것이다. 잘 지낼 것이다. 잘 해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You will fare well. You will proceed well.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well on your assignment. You will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다시,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well. You will fare well. You will proceed well. You will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n your assignment. On your homework. On your homework. 오케이. 자, 1분 남았는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어? 뭔가 달라졌다, 그새.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사람들이 난? 어? 뭔가가 없어졌다. 아, 여기 뭐야. 이게 뭐였더라? You try, I try. I try to treat all of my friends in a kind way. 됐습니까? 네. 그래서 treat하고 같은 말이 뭐? Behave toward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왜?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is neighbors treat His neighbors treat him. His neighbor treat him like he is part.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Of their family. 라는 문장이었죠. His neighbors treat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그 문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when equality exists. 됐습니까? When equality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그래서 equality 같은 말, fairness.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Okay, 그 다음에 please.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Okay, 그 다음에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well on your assignment. Farewell, 같은 fare, 같은 말 proceed. 가려고 막 난리네. 선생님 수업 끝났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 다 했네? 그러면? Okay,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